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2022 축의 한국 여자축구연맹전 전남 광양여고와 울산 현대고의 맞대결 화천 생활체육 보조구장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유채웅입니다. 자 축의 고등부 대회 이제 4강전 두 경고입니다. 위예빈 골키퍼 김세빈 김하진 한민서 고다혜 박인영 정지원 이하선 진예린 배추원 최은서 선수가 출전하겠으면서 팀을 위해서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울산현대고등학교 11명도 살펴보겠습니다. 안영진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지훈 골키퍼 구영연, 안송이, 원미나, 원채은, 김규현, 양다민, 안수민, 이하은, 이마리, 고은빈 선수가 출격하겠습니다. 축의한국여자축구연맹전 4강 첫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화면 왼편이 전남광양여고, 화면 오른편이 울산현대고입니다. 현대고등학교가 원채은의 터닝슛! 오늘 경기의 시작을 알려봤습니다. 자신감을 보여줬던 원채은. 원금쪽 오늘은 골 넣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 원금쪽 원채은 선수일 수도 있겠고요. 현대고에 또 원미나 선수도 있고요. 원씨 선수가 두 명인데 자 원금쪽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선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른발 올려줍니다. 뒤쪽으로 선수들을 모두 지나칩니다. 현대고등학교의 양다민 네 쇄도하는 선수가 두 명이 있었는데요. 현대고의 이하은 선수와 이마리 선수를 모두 살짝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너무 많은 두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자 좋게 떨궈졌습니다. 왼발 골대 맞습니다. 이하은의 회심의 슛 골포스트 상단을 강타했습니다. 머리로 기가 막히게 떨궈졌고요. 지체 없이 때려봤습니다. 현대고의 작품이 나올 뻔했습니다. 원채은 침투 패스. 자 슈팅 각도 있습니다. 슈팅! 정면으로 흘렀습니다. 원채은의 좋은 돌파. 그리고 이하은의 이 터치가 좋았습니다. 완벽하게 벗겨놓고 마음먹은 대로 때렸는데요. 이제 한쪽으로 주도권이 쏠리지 않고 있는데요. 오른쪽 크게 봅니다. 자 1대1 상황 로빙 슛 들어갑니다. 현대고래학교가 선제골을 장렬시킵니다. 한 번에 봤던 패스 이마리가 놓치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패스가 들어갔고요. 아 이마리 선수 위예빈 키퍼의 키를 살짝 넘기면서 재치있는 칩샷 보여줬습니다. 전반전 28분에 터지게 된 현대고의 득점 아리 나이스가 나오죠. 이마리 선수의 정말 나이스한 마무리였습니다. 커트하고 직접 몰고 올라가는 고은빈 오른쪽을 봅니다. 오른쪽 슛! 네! 옆 그물을 때렸습니다. 이하은 선수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공간이 많았기 때문에 가운데 침투하는 선수도 있었지만 리어 포스트를 바라봤습니다. 원미나의 좋은 터치 가운데로 측면 결살려서 자 내줬고요. 오른발 크로스 뒤편 들어갑니다. 현대고의 원미나가 해결합니다. 원미나 선수의 이번 대회 두 번째 득점이자 현대고의 오늘 경기 두 번째 득점 전반 종료 직전에 터지고 있습니다.
길게 봤던 안수민 선수. 아 그리고 여기서 김규현 선수였군요. 이 침투가 좋았고 오른쪽 공간 많았습니다. 자로젠 듯한 크로스에 잘 차려준 밥상을 원미라 선수가 잘 먹었습니다. 넘어졌지만 즐겁습니다. 전반전 하프타임을 더욱더 유리하게 보낼 수 있는 현대고등학교.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마무리됩니다. 2022 추계한국 여자축구연맹전 4강전 첫 번째 경기 광양여고와 현대고의 전반전 추가 시간 없이 종료가 됐고요. 현대고등학교가 2-0 두 골차로 앞서는 전반전을 보냈습니다. 몸빈 내줍니다. 자 원채은과 우영미 이번엔 김규현 쪽인데요. 오른발 크로스 휘어져 갑니다. 바운드 이후에 위예빈 키퍼가 공을 끝까지 봤습니다. 네, 현대고등학교의 천세화 선수가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예, 이 바운드 예측이 제대로 안 됐다면 그대로 걸릴 수도 있었겠죠. 황다영 오른쪽 멀리 봤는데요. 머리로 잘 밀어냈습니다. 침착하게 뒤쪽으로 이렇게 양 팀의 4강전 첫 번째 경기가 종료됩니다. 광양여고와 현대고등학교의 올해 네 번째 맞대결 결국 마지막에 웃는 팀은 울산 현대고가 됐습니다. 전반전 두 골의 리드를 후반전에도 끝까지 지켜내면서 울산 현대고등학교가 이번 추계연맹전 고등부 결승으로 가게 되는 첫 번째 팀이 되었습니다.